네, 안녕하세요. 철인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여전히 안 좋아요. 교육 간호사라 오늘도 전해질 장의를 할 건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 나트륨 혈중이 있고 고 나트륨 혈중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칼륨, 고칼륨을 또 보고 갈 건데 오늘은 저고 나트륨 혈중만 보고 갈게요. 저나트륨 혈증, 고나트륨 혈증은 우리 몸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나트륨의 농도는 수분분의 나트륨 양이라고 이야기드렸어요. 나트륨의 양이 많고 적고를 누가 중재해 준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수분으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환자가 왔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나트륨의 농도가 어브노멀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나트륨의 양을 맞추는 수분 조절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즉, 전해질 장애는 수분 조절 장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나트륨 농도가 낮아요. 이거는 정말 나트륨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경우에 수를 두고 환자 케어를 해줘야 돼요. 맞죠?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정말 나트륨의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수분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수분의 양을 넣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는 수분분의 나트륨 양인데 나트륨의 양이 정말 적어서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이포나트레미아일 수도 있고요. 나트륨이 높아요.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정말 나트륨의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이포나트레미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트륨의 양은 일정한데 수분이 많아요. 그럼 농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트륨의 양과는 상관없이 물이 많아서 올 수도 있고요. 수분이 적어요. 나트륨의 양은 일정한데 그럼 농도는 올라가겠죠?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즉, 먼저 수분을 조절해주면서 나트륨 농도 조절을 시키는데 변화가 만약에 잘안 일어나요. 이건 수분이 문제가 아닌 나트륨의 양이 문제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양을 같이 조절해주면서 진행하면 돼요. 즉, 수분이 많으면 하이포나트레미아, 수분이 적으면 하이퍼나트레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소금이 많아요. 농도 조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이퍼볼레미아가 된다고 그랬고요. 소금이 적어요. 농도 조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이퍼볼레미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분이 많아요. 나트륨의 양은 일정한데 수분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농도가 낮아지니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오고요. 수분이 적어요. 그러면 나트륨의 양은 일정한 상황에서 농도가 올라가는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이런 게 이렇게 좀 된다고 기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포나트레미아예요. 보통 우리가 NA, 소듐의 적절한 농도를 얼마로 보고 계세요? 병원마다 좀 틀리긴 한데 보통 135에서 145mg/L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저나트륨 혈중이라는 거는 135mg/L 이하를 의미하는데 특히 125 이상이 중증
히포나트레미아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저 나트륨 혈중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트륨의 양이 어떤 거죠? 예, 맞아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적거나 두 번째, 물이 너무 많은 경우예요. 맞죠? 그럼 왜 물이 많을까? 소변이 적절히 배출이 안 되니까 물이 많겠죠? 먹는 족족 펑펑 나가줘야 하는데 나가질 않아요. 이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항이뇨라고 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ADHD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뇨가 이런 작용이 안 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소변에 있는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아서 다시 흡수시켜서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농축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 환자가 왔는데 너무 BP가 낮아요. 그런데 소변 색깔이 또 진해요. 그럼 닥터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플루이드를 때려붓는 경우가 많아요.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변 색깔만 가지고도 아, 이 사람이 현재 하이포볼레미아인지 하이퍼볼레미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ADHD가 왜 분비가 되었느냐?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럼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수분이 증가되겠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또는 내 몸의 블러드나 몸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요. 내 몸의 블러드가 부족하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여과시켜주지도 않고 계속 재흡수를 하고요. 구역이나 구토로 인해서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 나가야 되는 수분을 못 나가게 꽉 끌어안고 있어요. 이 말은 전체적인 수분량은 비슷한데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아, 세포 외에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세포 내에 있는 물이 계속 세포 외로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 외가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즉, 뭔가 신체 내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블러드 볼륨이 낮아지면 우리 몸에서 안 되겠다 하고 항이뇨 ADHD 호르몬을 분비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ICF에 있어야 되는 물이 ECF로 오고 나가야 되는 물이 ECF로 고여 있어서 우리 몸 자체를 볼륨이 양이 증가되는 하이퍼볼레미아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농도는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의 양이 일정한데 볼륨이 증가하니까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지는 하이포나트리미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저 나트륨 증상이 되면 뭐가 제일 문제냐? 우리가 칼륨은 그 심장, 허트하고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나트륨은 브레인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ECF가 아닌 ICF가 가장 많은 곳이 브레인이에요. 뇌세포. 그런데 ECF의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ICF에서 물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 브레인에서 물이 ICF에 있어야 되는 것이 ECF로 막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쪼그라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변화되는 이유가 하이포나트레미아나 하이퍼나트레미아 두 경우의 특징이에요. 둘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이포는 ICF에서 ECF로 물을 주지만 하이퍼는 반대로 ECF에서 ICF로 물을 주니까 어쨌든 둘다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퓨전 증상이라든가 멘탈 체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줄까요?
나트륨의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물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트륨 양의 증가는 그거에 맞춰서 물이 조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들어간 생리식염수를 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 NaCl을 주기도 해요. 또 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항이뇨가 이루어지고요. 물을 밖으로 빼줘야겠죠. 뭘 줘야 될까요? 이뇨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당분간은 물을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해두어야 돼요. 또는 줄수 있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을 막아주는 안티ADHD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트륨은 적절히 공급하고 수분은 제한을 주면서 하이포볼레미아를 줄여주고 하이포나트리미아를 정상적인 노말 레인지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물이 빠졌다고 갑자기 확또 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적절하게 너무 빠르지 않게 시간당 리터당 0.5에서 1몰 즉 24시간 내에 6에서 12몰 이하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25였다고 치면 137로 만들어주는데 최소 하루 이상 걸리게끔 1시간, 2시간마다 팔로우 하면서 천천히 농도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갑자기 저나트륨 혈중을 조절해주면 ODS, 즉 신경학적 디지즈가 올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루 종일 12몰 정도를 아주 천천히 천천히 규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퍼나트레미아는 나트륨의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수분이 적어서일 수도 있어요. 혈청 나트륨이 145mEq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하이퍼나트레미아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160 이상이 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수분이 적은 이유, 왜 수분이 적어졌겠어요? 많이 빠져나가니까 수분이 적겠죠? 이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수분이 적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뇨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요봉증이라고 하죠. 요봉증이 왔을 경우도 있고, 또는 소변 이외에 어디로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다이아리아.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오겠죠. 고나트륨 혈증의 증상은 밖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ICF에서 ECF로 물이 이동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세포가 밖으로 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퓨전이 일어나고요. 145 이상을 중증, 160 이상이 이르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요거는 고나트륨 혈증, 즉 하이포볼레미아이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수분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단,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를 해주면 더 좋겠죠. 핫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소듐이 믹스되어 있지 않은 DW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소변이 너무 나가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항이뇨 호르몬, 미니민이라고 임상에서 상품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ADH 호르몬을 투여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속도를 너무 급하게 교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천천히 10 이하로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썰인데요. 그만 끊으셔도 되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 올린 것들을 쭉 보면 기계나 장비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들이닥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네플로러지를 쭉 이제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벤틀레이터 올린 영상처럼 CRRT라든가 HD, 뭐 PD, 뭐 이렇게 해서 다루는 그 장비 방법도 같이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장비까지 갈 건데 장비에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습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들을 확실히 머리에 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영상은 칼륨하고 저칼륨, 고칼륨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